안녕하십니까. 도림대학교 듀오트로트 모름 회장 박상훈입니다. 아까 김수호 회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 감동이 되고,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저희도 그 일 역할에 협조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지난주 2주 동안 미국을 다녀왔는데, 제가 간 곳은 딴 게 아니라 그 실렉트 US 서밋 인베스트 컨퍼런스라 그래가지고,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인데도 세계 각국에서 그 미국으로 투자를 해라, 투자를 해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을 일으켜서 같이 잘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의 모임이었습니다. 저는 30년 동안 제조업을 하면서 제 분야에 그래도 조금 작은 분야지만은 좀 톱클래스로 인정받는 그런 품목이 있었기 때문에 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왜 전하냐면은, 그 나라에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쉽게도 볼지 모르지만은, 그 모양과 그 주최하는 그 모습에 그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,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. 예를 들면은 1500개 그 회사가 각국에서 다 이제 선택을 돼서 와서 토의를 하고 네트워킹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협력해보자 이런 걸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, 그 바쁜 가운데 폼페이 그 국무장관이 와서 그 인사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각 주 정부의 그 주지사들마다 나와서 우리 주로 오십시오, 우리 주로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도 주고 당신 애들은 이런 혜택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페이블을 많이 주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경쟁적으로 할 정도로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경제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,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? 대기업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주인이나 된 것 같고, 그것의 신도가 점점 좀 낮아져서 또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. 또 지금 이제 국간이 자꾸 이제 바닥이 나니까 개인 생활까지 침투해가는 이 경제 압박 이런 것을 보면서, 이렇게 잘 살고 부자 나라인 이 미국까지도 이처럼 기업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참 하나의 가슴에 비애를 느끼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들이 예식을 할 때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의장대들이 사열해가지고 또 예식을 취하고 또 국가를 울리면서, 그런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다 합니다. 이같이 하는 경제를 기중에 속이는 기중에 여기는 나라인 반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면은, 여러분들은 제가 뭐 말씀을 안 해더라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놓고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,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수치를 한번 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. 월간 30만 개 넘던 일자리가 지금 7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법인세가 인상되고 근로자 시간이 단축되니까, 또 거기에 유가 환율이 인상되니까, 또 통상 압력이 또 가중되니까 경제는 계속 위기로 빠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점을 올바른 처방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, 지금 정부는 그 처방을 당연히 삼척동자도 계산해보면은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를 뻔히 알면서, 그러면서도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아주 직전 어떤 뭐 제스처를 쓰면서 이거 안 됐네, 또 뭐 강요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대책을 세워봐라, 아주 너무 속이 빤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가슴이 아주 뒤집히는 겁니다. 제가 좀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그 지금 정부에게 제가 제안을 해본다면은, 어쨌든 간에 어떤 정부더라도 국민들이 배불러야 됩니다. 국간이 든든해야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거 공통적 감이지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정부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에서 배고프서는 안 된다,
또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각성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나가도록 정말 못하면 아주 내려오든지 아주 그런 그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참 요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느낀 거였었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간 김에 마이클 박사님하고 김병우 변호사님하고 유재유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하원 의원에 도전하시는 분 그분들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애국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염려하면서 토의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 좀 요청은 또 토의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애국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.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강조했듯이 트루스 개념, 진실한 개념으로 가야 된다. 두 번째 제안하시는 것은 저스티스, 그러니까 어떤 정의의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것이 액션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수현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사회자님 말씀하신 구구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앞으로 더욱더 각성해서 우리가 이게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그런 각성이 하나하나 깨어지지면은 이 자리가 더욱더 차별 넘치고 또 우리 그 우리 5천만 동포가 다 같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그 수준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자, 할 얘기는 참 많겠지만은 또 다음 연사를 위해서 제가 구호를 같이 선창하고서 내려가겠습니다. 제가 시장 경제 하면은 여러분들 만세 불러주시고 또 자유민주주의 하면 만세, 그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. 자, 시장경제 자유주의, 자유민주주의 만세, 대한민국 만세.